안녕하세요. 더 맑은 내과 박민선 원장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혈당이 올라가면 이게 막 나와서 당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당이 어디로 가도록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돼요. 근데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당뇨병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소아에서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성인에서도 사고나 질병,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걸로 췌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이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을 없앴으니까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적대적으로 부족한 질병은 일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해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슐린이 몸에서 정상으로 나옵니다. 혹은 검사해보면 정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와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나같이 성인이 돼서 발생한 당뇨병은 대부분 2형 당뇨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요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복에도 혈당이 항상 높아 있으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췌장은 일을 많이 해서 인슐린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항상. 그러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에는 당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슐린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인슐린이 내가 나올 수 있는 최대양으로 나와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당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째, 인슐린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더 이상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먹었어. 둘째는 하도 세포가 인슐린의 자극을 받으니까 인슐린이 나오나 마나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 그 바로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나한테서 인슐린은 나오지만 재구시를 못한다. 내 몸이 인슐린에 대한 예민도가 떨어졌다. 여러분들 애인 일주일 만에 만나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맨날 만나면 그 사람 거기 있네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당뇨병이라고 하고 혹은 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30대 이후에 발생하는 당뇨병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른들을 보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2형 당뇨병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2형 당뇨병은 왜 생길까요? 또 전 세계적으로 2형 당뇨병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유전자라고 아세요?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인류는 배가 고팠어요. 지금같이 내가 뭘 먹을까를 고민할 것보다는 나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먹는 걸 찾아내는 걸 더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인슐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저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양을 처리하는 정도의 양밖에 인슐린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어요? 세 끼가 돼서 먹고, 배불러도 디저트는 먹어야 되니까 입가심으로 먹고, 배고픈 거를 기다리지 않고 생존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죠. 그러면 인류는 100년 동안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인슐린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 둘째는 그 중에 그 처리되는 양이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다. 특히 어머님계가 당뇨병일 경우에 내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25% 많아지고요. 아버님계가 많아질 경우에는 한 10% 남짓 많아져요. 목의 유전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머님, 외삼촌, 외조모 쪽에 당뇨가 있었다면 특히 잡수시는 걸 주의해서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마찬가지겠죠.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먹었어. 특히 당분, 탄수화물, 술 같은 걸 많이 먹어버리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은 요만한데 처리하는 노폐물은 이만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맥상통한 약인데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겨요. 비만이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비만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병,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거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마치 내 몸이 전쟁 상태야.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연료, 에너지를 저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와야지 될 에너지의 1번 당이고요. 2번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고 지방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인슐린의 저항성은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무도 당뇨병 없는데 나만 당뇨가 생겼어요. 네,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심하게 일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해도 나 고민만 하는 사람 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야. 해소를 못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당뇨가 생깁니다. 드물지 않게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들이요. 부신피질 호르몬,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그 다음에 라식스라고 하는 일부 이뇨제, 그 다음에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구역 피임약 등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당뇨를 생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세포도 늙고 기계도 늙고 해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 질환이 있을 때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췌장을 직접 자극해서 췌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런 감염 때문에 혹은 면역 질환이 따로 있어서 췌장을 공격하면 그것들도 역시 췌장의 기능을 망가뜨리면서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른이더라도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의 분비가 떨어지는 일형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당뇨병이 이미 생겨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의 위험이 높다라고 건강검진에서 확인하셨을 때도 앞으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